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2022 안전 한국 훈련이 이곳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대체 어떤 훈련일까요? 안전 한국 훈련은 그 2005년부터 올해는 이제 18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올해 훈련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예전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장비나 인력을 사전에 배치를 해서 훈련이 진행됐다면 이번 훈련은 무각본으로 진행되고요. 상황 전파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재난대응 기관별로 그 임무를 진행하는, 그 수행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경찰, 소방, 산림청 등 재난대응 10개 기관과 청주시 자율방재단 등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한 150여 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 소방 헬기라든지 산불 진화 장비 등 한 20여 대 장비가 동원됩니다. 네, 지금 붉은 연막탄이 터지면서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훈련의 목표는요, 문이 양성산 화재 진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불시 훈련이라는 취지에 맞게요.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에게도 훈련 시간을 비밀로 하고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우리 경찰은 화재 산불 관련해서 초동 지시 단계에서 차량 통제 및 주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불이 발생할 때는 주민 대피까지 저희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많은 청주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재난별 국민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고나 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보다도 와서 실제로 다 보니 느낀 점이 너무 많았고 고마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산불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다시 연습한 것 같아서 훈련하는데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힘이야 들지요. 산불 끄는 데도 힘이 들고 훈련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불을 끈다는 게 그 자체가 참 좋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 2022 안전 한국 훈련 현장에서 윤수진이었습니다.